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늘 원주에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1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원주 무실동 체육관에서 확진자와 함께 운동한 회원 5명과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명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입니다. 이로써 원주 확진자는 51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원주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오늘 하루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명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원주 지역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오늘 새벽 원격 수업 전환을 긴급 결정했습니다. 명륜초등학교는 2주간 원격 수업이 진행되며 원주 지역 학원에도 오늘부터 일요일인 23일까지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원주 43번째 확진자가 호점면의 한 어린이집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됐습니다. 원주시는 확진자가 지난 19일까지 등원한 사실을 파악해 보육교사 14명과 원생 8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생 가족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원주 지역 266개 어린이집에 9월 4일까지 2주 동안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주에서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코로나19 검사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어제 원주 지역 진단 검사 건수는 213건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13일 63건보다 3배 이상 늘어 기존 3곳으로 운영하던 선별 진료소를 2배인 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무실동 체육관 발 집단 감염자가 10명을 넘어가면서 검사 건수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병설 유치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명륜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등 300명과 43번째 확진자가 다닌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80여 명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도내 대학들이 2학기 대면 수업 계획을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2학기 개강일부터 10월 말 중간고사 기간까지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서 한라대와 상지대도 개강 후 한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지대는 또 학생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학위 수여식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원주 국립전문과학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원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대학과 병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과 의료를 주제로 한 과학관을 어떻게 건립하고 발전시켜 나갈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의료 건강 관련 공공기관과 의료 분야 기업, 병원, 대학 등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과학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역사회 돌봄 실현을 위한 포럼이 오늘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주거 약자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전문가와 사회복지 관계자, 공무원이 모여 원주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자립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명의 참석자들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병상 확보가 시급합니다. 강원도는 원주와 춘천, 강릉 등의 도내 전역에 확보한 코로나19 음압병상 95개 가운데 오늘까지 69개의 병상이 차 지금까지 7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병상이 가동될 경우 속초의료원 음압병상과 도내 5개 의료원의 간이 음압병상 등 100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2곳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가장 많은 52개 병상을 보유한 원주의료원은 7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도내 코로나19 대처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원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네 곳의 전공의 400여 명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과 업무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필수 인력은 제외한다지만 감염병을 담당하는 감염내과 등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는 26일에는 종합병원 전공의뿐 아니라 의원별 전문의들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일선 노동자들은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모든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등이 불법 수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 부족 문제로 생긴 불법 의료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과 서울에 몰린 의사 인력을 지방에 고르게 배분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